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일 제약사업인 TV 신기한 멘토입니다. 시장이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여건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실적 관련된 부분은 제각각 상당히 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종목과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지만 상당히 혼란스러운 장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에 대한 부분 체크해 보시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이 시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세일즈 금일 시황부터 먼저 점검을 드릴 건데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입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19포인트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도 0.1% 소폭 상승 흐름 보이면서 현재 지수 700포인트 언저리 부분에서의 공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날 하락폭을 좀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군이 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증시에 대한 비교적 장중 낙폭 확대에 따른 우려 요인이 어제장 우리 증시에도 장 후반에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감이 남아있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좀 조용한 흐름으로써 어제 약간 충격 여파에 대한 가능성들에 대한 부분은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포인트 도달은 했지만은 그 도달 이후 과연 어떠한 업종과 어떠한 종목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성장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지수 견인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업종, 새로운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어느 정도 올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사실 주도 섹터, 주도 업종을 찾는 게 썩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시장에 대한 한 단계 레벨업을 위한 좀 준비 단계라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아무래도 2000포인트 그 다음에 700포인트 부분에서 올라왔던 만큼 좀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파는 것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을 위한 시장의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포트의 종목군들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은 지금 지루할 수 있으시더라도 조금 더 홀딩하셔갖고 너무 잦은 매매를 통해갖고 혼란스러운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약간 시간 기다림의 미학을 갖고 투자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 수익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나는 것이 아니고 날 때 한꺼번에 크게 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놓친다라고 한다면 수혜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살짝살짝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먼저 KTNG가 현재 상승세입니다. 4.8%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실적 관련된 이슈가 집중이 되면서 현재 대형주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고 포스코라든가 LG생활건강, 뭐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 쪽에서도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저희 포트넷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 애플 관련된 이슈 이후에 급락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대제철이라든가 OCI 같은 종목군들, 뭐 LS, 대우건설 같은 종목군들이 상승 흐름 보이면서 2000포인트 부분까지 올라왔고 2000포인트 위에서 현재 주가가 지수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경기 민간 관련 업종군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 시장 과거 2000포인트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보다는 체력이 좀 더 좋아졌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 금융 관련된 종목군들의 최근 상승세가 좀 상당히 좀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데 금일도 뭐 은행 지주라든가 증권회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2% 안팎의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지수 회사 관련된 종목군들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 요인도 있었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이 앞으로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나오면서 심리적인 바닥 확인 가능성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업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은 뭐 대출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은행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군들이 금융업종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코스피 내 여러 금융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의 행보를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코스닥 내
눈에 띄는 종목, 어제장도 마찬가지였는데 3S입니다. 현재 21%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어제장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도 급등 양상을 이어지고 있다.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로엔 같은 경우에도 현재 3%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제장 2%쯤 하락세 보였지만은 금일장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 그리고 톱텍이라든가 JW 신약,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 쪽에서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부각권이지만은 종목, 급등하는 종목은 5%, 20% 정도의 급등세 보이고 있고, 급락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3%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의 종목 숫자는 비슷하지만은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강보합권이지만은 체감적인 지수 상승은 좀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포트에 대한 구성 종목에 대한 매매 현황 및 관련된 AS 해드릴 건데, 먼저 화면을 통해서 저희 종목군들에 대한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현재 아미코젠, 에이티젠,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바이넥스, 덕산 네오룩스, 우리산업, 상하프로테크, 바이로베드, 오스테 임플란트, 네페스, DHP 코리아, 슈켐스, 부광약품, LG 디스플레이,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종목군들이 현재 포트에 있고, 수익률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약간 주가 부진했지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말씀드리는데, 금일 바이넥스가 나름대로 좀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희 매수 설정한 이후에 약간의 주가 하락폭도 나오는 모습 보였지만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은 현재 오늘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 포트넷 마이너스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들고 가고 조금 더 기다린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는 맞춰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바이넥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비슷한 이유로서 네페스라는 종목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5%대 현재 상승 흐름 보이면서 네페스는 매수가 대비해서 15%대 상승, 그리고 관련된 종목을 편입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어제장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매도 물량 출렴이 약간 주가에 대한 손바뀜이 어느 정도는 일어났다. 하지만 큰 틀에 대한 매수 움직임 및 매수에 대한 추세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코멘트 역시나 홀딩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큰 폭의 수익이 났다가 약간 수익폭이 줄어들었다. 다시 한번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에이티젠입니다. 에이티젠도 주가 한 번에 2월달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약간 횡보 움직임 보이고 있지만은 저점 정확하게 형성한 이후, 4만원대 저점 형성 이후에 3만 5천원 부분까지 현재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중적인 측면을 저희가 최초 포트 종목을 편입할 때보다는 비중을 많이 실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적은 비중으로 만약에 신금에서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에이티젠 4만 5천원대까지의 박스권 상향까지의 돌파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형주 아까 말씀드렸는데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사실 애플의 주요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은 사실 그거는 거의 우려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된 기술력과 그 다음에 그동안의 애플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나름대로의 신뢰성이 한꺼번에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꼭 애플의 의존도가 현재 LG 디스플레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LG전자를 비롯한 LG그룹 내, 그 다음에 중국의 여러 가지 OLED 관련된 제품 라인업에 대한 부분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중 신고가 경신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금닥은 오히려 LG 디스플레이 매수 기회로서 충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예상과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형주 IT 부품 가지고 가실 때 LG 디스플레이는 꼭 필수적으로 담으셔야 되는 종목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오늘장에서는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움직임 0.1%대 항상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수에 대한 움직임 뿐만이 아니고 이 종목 역시나 바닥권 확인 심리는 작용을 했다. 최소한 급등은 아니더라도 급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매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드릴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대형주 두 종목에 대한 홀딩 전략도 말씀드리면서, 포트넷 종목이 좀 많지만 사실 여기서 어느 종목을 빼고 어느 종목을 더 비중을 담을
될지 고민을 하신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했을 경우에는 이 포트 내 어떤 종목들이 급등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트 약간 구성 내역을 다변화시켜서 넓게 퍼지는 전략을 세우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포트 종목 건수가 많다라는 거에 대한 이유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황과 그 다음에 종목 AS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오늘부터 오늘 말씀드릴 종목에 대한 부분 공개해드릴 건데 그 전에 공지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투자 정보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드릴 뿐 주식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판단은 본인께서 하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종목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업종에서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대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연, 새로운 유망 섹터, 유망 종목, 그 다음에 유망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매매 포인트 하나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포트넷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섹터입니다. 의류 관련된 패션 쪽에 있는 그런 섹터인데 최근 들어서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앞서 저희가 시장에서 2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700포인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시장을 이끌만한 새로운 주자가 없다. 아무래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스타, 새로운 시장을 이끌만한 스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스타가 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또 다른 스타를 기다리고 있는 열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스타를 찾으려고 하는 업종 찾기에 대한 노력이 분주한데 그 중심으로 현재 대형 같은 섬유의보, 패션 관련된 종목군들이 떠오르고 있고 관련된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실적도 개선세가 눈에 띄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새로운 주도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시장에 대해서 시각이 변화되고 있는 분명한 업종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가능하겠고 새로운 유망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의료 관련 기업에 대한 시각이 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냐면은 실질적인 중국 수혜주 그 다음에 수출주로서 변모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1, 2년 전,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료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해외 수출 모멘텀보다는 국내 내수시장에 대한 점유율 그 다음에 내수시장에 대한 소비심리 의료시장에 대한 판매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모습 보이는데 1년 동안 그와 관련된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거나 우리나라에서 이미지가 좋은 기업은 당연히 해외에서도 잘 팔릴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지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은데 오히려 해외에서 호평이 받고 있는 의류 브랜드들이 많이 현재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뭐 꼭 대연이 아니더라도 국내 의류업체 브랜드가 과거 뭐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명품 중저가가 아닌 약간은 중상위 레벨의 어느 정도 옷에 대한 패션 감각이라든가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이 호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약간의 의류 시장에 있어서 패션 자파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 조회수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고 있고 대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대연은 패션 의류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보다는 아마 정치 관련된 테마, 과거 대선 관련된 테마주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물론 이 정치 관련 테마로 인해 갖고 주가가 급등했던 경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급등과 급락이 반복이 되고 또 너무 큰 수익도 수익이지만 손실이 났을 때 너무 큰 손실이 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연이라는 종목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선 관련된 테마가 한 2, 3년 정도 이제 지나는 상황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고 또 실적 기대주로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되고 그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대연에 대한 왜 대연을 말하지라고 혹시나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연이 갖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한 다섯 가지 여성 전문 의류 브랜드로서의 입지는 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브랜드 내에서는 뭐 중국이라든가 특히나 최근 들어서 광고 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드라마 PPL을 통해 갖고 대연의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인기를 방영되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실질적인 수혜주, 실질적인 그 다음에 기대주로서 많이 어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탤런트 송혜교가 착용했던 옷 브랜드가 이 대연의 브랜드가 많았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 증가폭에 대한 기대치가 올해
그다음에 1분기에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태양의 후예는 끝났지만은 그와 관련된 수혜주들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까지도 좀 뜨겁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이러한 계기를 통해 갖고 앞으로 PPL 시장 드라마 진출 관련된 부분은 본격적으로 더 대안이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에 대한 판매 비중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 단점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장점으로 정해주고 있고 앞서 우리가 봤던 브랜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미지 상승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현재 중국 등지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뭐 드라마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얼마가 뷰가 됐다, 뭐 얼마가 팔렸다, 뭐 얼마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식에 따라서 대연이라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 우리나라에서 대연을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이라든가 외국에서 대연을 생각하는 것이 더 프리미엄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주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대한 실적 개선 추이가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출액보다도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국 수출 비중이 현재 높아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 개선 추이가 더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주가 아니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식은 최고 실적 나타날 때는 사실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실적을 최고 실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때 주식은 더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연도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가 지금인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연의 한 브랜드인데 최근에 중국에 계속적으로 입점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 이러한 오프라인 매장이 진출한다라는 거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너무 공격적인 점포에 대한 확충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 들어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대형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로도 유명했지만 자산가치주로서 상당히 매력이 높았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매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도 역시나 본사 매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남 부지의 주요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한 매각 가능성들이 언급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평가자산 자산가치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시가총액보다도 더 큰 폭의 이익 개선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각 관련된 금액이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는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존재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단기 최고 이슈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의 최고 장점은 영업이익 증가도 있겠지만 단기 순이익 증가가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올해 매출액 관련된 부분,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 작년 대비해서 올라갈 것인데 단기순이익은 앞서 말씀드린 뭐 부동산 매각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뿐만이 아니고 급증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주가는 아직 상승은 최근 했지만은 이 단기순이익 전망치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상승 안 했다라는 인식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계산해 봤을 때 대연 지금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는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건데 우선 화면을 통해서 목표가 설정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형 매수하신다고 한다면 매수가 현재가 가능하겠고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3,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차트 흐름 보시면은 가격대가 3,800원입니다. 정확하게 위아래로 400원 정도의 차이를 두고 설정을 목표가와 손절가를 설정해 드렸는데 400원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10% 정도의 수익을 우선은 노릴 수 있고 또 손절에 대한 부분도 10% 정도이기 때문에 우선은 펀드멘탈 대비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에 대한 가격 측정은 가능하다. 사실 좀 더 높게 설정할 수가 있었는데 대연이 최근 들어갔고 주가가 3개월 연속적으로 좀 급등 흐름 보였습니다. 뭐 3일 전에는 7% 그리고 이틀 전에는 5% 넘는 상승 뭐 최근에 거의 15% 20% 가까운 상승 흐름 보였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설정을 20% 30% 잡기는 약간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10% 정도로 잡을 수 있겠고 오늘장 밑골과 좀 많이 달리는 모습 밑골이 잘 달렸다라는 거 아시겠지만 하락했을 때 신규 매수에 대한 여력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연의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없겠고 3,4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급등 추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보다는 시장에서 한번 이슈가 되면서 재차적으로 실적주로서의 변모 그 다음에
연종신고가가 경신된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연종신고가 올해 1월 4일 정확하게 새해 거의 첫 거래일에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좀 허수가 있는 가격대인 만큼 4,400원을 목표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4,200원 정도로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매각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충분히 고려 대상으로서 4,200원 무리가 없다라는 점 강조해드리면서 대안에 대한 전략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다음 주 더 좋은 종목 갖고 올 것에 대한 약속을 해드리면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